마무리합니다.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여기서 하늘은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에요. 삶의 지향점. 이상. 네, 꿈이에요. 목표. 그래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래서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대요. 그럼 이 괴로운 한 이유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앉기 위해. 조금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앉기 위해. 순결한 삶을 위해. 깨끗한 삶, 순결한 삶을 위해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내면적 고민, 또는 갈등, 사소한 문제, 또는 비양심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의 비양심적인 행동, 이런 문제,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괴로워했대요. 그 이유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하늘이 왜 그러냐면, 왜 이상적인 태도를 드러내냐고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돼요. 하늘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예요. 이걸 제가 순결이라고 했죠. 순결. 그러면 화자는 그럼 어떤 상황이냐?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뭔가 부끄러운 상황, 잘못이 있는 상황이에요. 화자. 화자는 부끄러움이 있는 존재다. 그러면 이 하늘은 화자와 뭐 돼요? 상반된 존재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상반되고, 대조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자가 동경하고 있는 대상인 거예요. 이것도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성찰의 수단이기도 해요. 성찰의 매개체. 자신을 되돌아보는 매개체. 시험 문제는 요런 스타일로 자주 나온다. 하늘의 의미, 하늘의 역할. 아, 화자와 상반된 존재고, 그 다음에 화자가 동경하는 대상이고, 마지막, 화자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해주는 성찰의 매개체구나. 이렇게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죠? 이 별을 노래한다라는 것은 양심을 지키려는, 양심을 지키기 위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또는 지키기 위한 세계를, 삶과 소망의 세계를, 희망의 세계. 희망의 세계를 이루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희망을 노래하는 마음, 또는 양심을 지키기 위한, 삶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여기서 모든 죽어가는 것은 우리 민족이에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이 시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거든요. 이런 배경 지식도 좀 깔고 있으면 이 시를 해석할 때좀 도움이 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이게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소명. 그러니까 하늘이 자신한테 주어준 임무. 뭐 이런 말이에요. 임무. 길을 걸어가야겠다. 미래 시제죠. 그래. 오늘 밤에도. 오늘 현재인데요? 그래서 보면 앞부분에 과거도 쓰였고 미래 시제도 있고 현재 시제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밤에도 오늘 밤 시련 속에서도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별 희망은 여전히 바람에 스치운다. 그래서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것 자체가 역시 시련 그리고 현재 시제 스치운다. 내용이 되게 이상하죠. 분명히 미래에 걸어가야지 다짐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아직은, 그러니까 여전이라는 시어보다 아직은
아직은 고난과 시련이, 네? 고난과 시련의 삶이다. 하지만, 자, 여기서, 아직은 고난과 시련의 삶이지만, 어차피 시제에 따라서 읽어야 되니까, 아직은 고난과 시련의 삶이지만,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겠어.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지를, 화자의 의지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배치를 새롭게 했다는 거죠. 배치. 극복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미래 시제를 먼저 배치하고 후에 현재 시제를 배치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고난과 시련의 삶이다. 하지만 희망 또는 양심이 희망과 양심이 여전히 압박, 일제에 대해서 뭐 구속을 당하고 억압도 당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고난과 시련의 삶이 지속되고 있지만 나는 나한테 주어진 길, 곧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한 삶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야. 그러한 극복의지를 다지고 있는 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상입니다.